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DJ 임백환인데, 오늘은요, 영상을 공지사항 겸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고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저희 프로페셔널 팀 공개 오디션 클럽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추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포페에 친분이 있다던가, 포페 멤버들 중에서 친추가 돼 있다던가, 또는 뭐 공방에서 게임하다가 포페 멤버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도도를 만났어. 도도님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포페 꼭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도도가 일단 한번 게임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분 추천해도 괜찮겠는데 해서 도도가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도도가 만약에 친추가 돼 있어. 그래서 도도한테 도도님 저 진짜 포페 가고 싶습니다. 제발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도도가 포페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막 대화를 그러다가 뭐 저는 포페 없으면 포페 못 가면 카트를 접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열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도도가 또 추천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천제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친추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기 마스터 밑에 운영진 보시면 아이디가 두 개가 있죠. 플레이더 메리트 또는 플레이더 푸페 도도 에몽 두 개의 아이디가 있는데, 메리트 또는 도도에몽, 예, 이 운영진 분들한테 친추를 해서 친추를 아마 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카트라이더 친추가 500명까지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존에 뭐 메리트라던가 도도에몽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에 친추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친추를 막 받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빨리 푸페 도도에몽 또는 플레이더 메리트를 친추하셔가지고 진짜 나는 포페에 꼭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친추를 하셔가지고 저 공개 오디션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오디션은 당연히 물론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생방송으로 방제에다가 포페 공개 오디션 팀원 모집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팀원을 모집하면서 뭐 운영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그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볼까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입 조건은 그렇고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카트바디고요. 말 그대로 그냥 1차, 2차 모두 다 이제 부덱스라든가 황금마차 이 두 카트바디를 제외하고는 모든 카트바디를 다 타실 수가 있습니다. 부덱스랑 황금마차 빼고 나서 이제 뭐 드래곤 세이버라든가 백기사 끝기사 X 뭐 모든 카트바디 탑승 가능하고요. 아무튼간에 부덱스랑 황금마차 X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는 이제 크게 1차, 2차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있는데, 1차를 합격하셔야지 2차 테스트 마지막 최종 관문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를 합격하시면 2차 테스트도 있고, 2차 테스트를 합격하시면 최종적으로 프로페셔널 팀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차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 트랙 안내에 보시면 총 15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포레스트 지그재그, 그 다음에 노르텍 익스프레스, 그리고 데즈텍 은밀한 지하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뭐냐면은, 빨간색 체크해 놓은 이 3개의 트랙 중에서 두 번의 기회를 드리는데, 두 번 안에 이 3개 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개 트랙 선택한 거 중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만약에 뭐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두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포레스트 지그재그 두 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끝이고요. 그냥 탈락이고요. 만약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탈락하고 두 번째 합격했어. 그러면 합격이고요. 바로 첫 번째 했는데 바로 합격이야.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만약에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두 번 안에 합격을 했어. 그럼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포레스트 지그재그 빼고 나머지 14개 트랙 중에서 총 기회 3번 안에 2개 트랙을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1차 테스트 합격이에요. 만약에 뭐 노르텍 익스프레스를 선택했으면 노르텍 익스프레스를 두 번 안에 합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4개의 트랙 중에서 기회 총 3번 안에 2개 트랙을 합격하시면 돼요. 뭐 노르텍 익스프레스를 두 번 안에 합격하고, 그 다음 뭐 나는 데즈텍이랑 병매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저택이랑 병매용을 3번 안에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테스트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1차 테스트는 뭐 대충 여러분들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푸페 도도에몽에게 친추해서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도에몽씨, 플레이더 메리터씨 굉장히 고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차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점수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스매치라고 이제 꼴등이 탈락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등부터 8등까지의 포인트, 1등이 10포인트고요. 2등이 7포인트, 3등이 5포인트, 4등이 4포인트, 5등이 3포인트, 6등이 1포인트, 7등이 0포인트, 8등이 마이너스 1포인트, 그리고 리타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포인트인데 이거를 이제 다섯판 하는 동안 본인이 순위 매겨진 그 등수에다가 점수를 합산을 해서 다섯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의 점수를 보고 합격인지 탈락인지 그걸 이제 매기는 건데 뭐 24점을 다섯판 하는 동안 만약에 획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탈락일까요? 합격일까요? 당연히 탈락입니다. 무조건 25점! 25점 이상을 넘어야지 합격할 수 있고요. 24점 했다 해서 깨비? 뭐 아 아까운데? 택한님 이거는 솔직히 1점인데 좀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합격 안 될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냉정하게 25점 이상 넘어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총 5판을 해서 푸페 팀원들 7명과 1차 테스트에 합격한 테스트 도전자분 1명 포함해서 총 8명에서 개인전으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5경기를 진행해서 테스트 도전자분이 점수가 몇 점인지 체크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 탈락을 매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점수제고요. 두 번째 이제 데스매치는 푸페 팀원 7명과 테스트 1차 테스트 합격한 도전자 이제 한 분 해가지고 8명에서 풀방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총 5판을 하는데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꼴등만. 첫 번째는 이제 8명에서 경기를 하면서 꼴등을 안 해서 넘어갔어요. 도전자분이 테스트 도전자분이 만약에 첫 경기에 3등을 했어 그럼 꼴등 안 했잖아 그지? 근데 꼴등한 사람은 나가요. 푸페 멤버들 중에서 누군가 8등을 했겠죠. 그럼 8등이 나가고 7명에서 다시 두 번째 경기를 해서 또 꼴등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7등이 나가고 세 번째는 6등이 나가고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5경기 하면 3명이 남습니다. 3명이 남을 때까지 본인이 테스트 도전자분이 살아남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데스매치 테스트에 이제 합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점수제나 두 번째 데스매치 중에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제예요. 1차 테스트를 합격하신 분께서 나는 점수제로 할 거다, 나는 데스매치로 할 거다,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테스트를 합격하시면 최종적으로 프로페셔널 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1차 테스트를 합격했는데 2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이제 재테스트를 보는데 다시 1차부터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1차 테스트를 합격해 놓으면 2차 테스트는 3일 뒤에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2월 3일 날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봤어요. 근데 12월 3일 날 2차 테스트에서 떨어졌어. 12월 6일 이후로 다시 재도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차 테스트를 합격해 놓으면 2차 테스트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5명을 공개 오디션에서 합격을 시키면 마감할 거예요. 끝낼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몇 자리 없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5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공개 오디션이 끝나버리면 추천제에서 자리가 나오면 뭐 추가로 더 뽑을지 말지 그거는 뭐 따로 이제 운영진분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공개 오디션이 끝나고 아 나는 진짜 합격하고 싶었는데 테스트도 못 봤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운영진분들 이 두 분한테 친출해가지고 아 저 진짜 공개 오디션 보려고 기다렸는데 못 봤습니다. 저 진짜 추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우리 운영진분들께서 진짜 간절함을 딱 보고 추천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 오디션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추천제는 클럽원 1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았을 경우 테스트를 진행. 두 번째, 공개 오디션은 컨텐츠 형식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거나 랜덤으로 진행. 세 번째, 1차 테스트의 경우 한 번만 합격하면 더 이상 재테스트를 안 봐도 되고 바로 2차 테스트만
응시, 그리고 가로 열고 1차, 2차 탈락 시 3일 후 재택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테스트도 탈락하시면 3일 뒤에 다시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2차 테스트도 탈락을 하면 다시 1차가 아니라 2차 테스트를 다시 3일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테스트는 1차, 2차 모두 마스터가 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만 윤현진에게 응시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팀이 지금 현재 아무튼간에 49명이 있고 60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1자리가 남았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치열한 가입 전쟁이 될 것 같고, 현재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12월 3일 새벽 4시에요 새벽 4시인데 4시 8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들 접속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릴카 열 11, 김태칸 12.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12명의 프로페셔널 팀원들이 접속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잠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이제 저희 후패가 지금 굉장히 접속률도 좋고, 팀원들 단합도 좋고, 제가 또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2차 테스트 합격하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저랑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대화도 소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11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꼭 저희 프로페셔널 팀에 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테스트를 신청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프로페셔널 팀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